시작할까요? 한 사람만 누른 것 같은데. 다 들어왔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한병재입니다. 예, 지난달에 올해 기술금융 추진 방향하고 내용 이런 거 하면서 기술금융 관련 월드클래스 300이라든지 최근에 그 지표 관련해서 상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들으신 분도 개중에는 있는 것 같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좀 망설여지네요. 아 여하튼 시간 나는 대로 우선 지난번에 한 내용 좀 뭐 다시 반복될 수는 있지만 그 내용부터 하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나면 최근에 뭐 좀 바뀐 내용들 그 한 달 내에 바뀐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부분 그 기술금융 그 관련 내용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이제 사라지고 아직까지 이제 강요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신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인수위원회를 구축해서 신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청문회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라든지 그동안에 뭐 준비가 어느 정도 새 정권이 준비하신 뭐 정권도 있겠지만 목소리를 더 크게 내자고 지금 하네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병원에 목이 목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들렸다가 와가지고 좀 뭐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데는 한계는 있을 것 같고 최대한 크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절차부터 보시죠. 우선 정부 정책 방향 그리고 금융기관의 중점 추진할 내용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술금융의 꽃이라고 하는 월드클래스 300 관련해서 기술 부분에 대한 내용 시간이 나면 다른 부분도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술금융 전체적인 성장 단계별로 어떤 대출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TCB 기술금융 뭐 절차는 누차 얘기했는데 큰 아웃라인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금융 관련 IBK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 여기에 부차적으로 기술 창업자금 관련도 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게 편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은 이게 박근혜 정부가 미래부를 만들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죠. 많이 걸었고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게 여기 정부 정책 방향을 보시면 기술 금융이 안착시까지 은행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착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기술금융이 뭐 초기 단계를 약간 뭐 벗어났다고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4년 7월이니까 지금 뭐 2년 반 이제 3년째 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또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은행권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착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라는 게
당초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기술 금융의 내용들을 수정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은행간 평가 지속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도 수차례 이게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은행간 한줄 세고 했다가, 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은행 간에 이제 리그별로 하다가, 리그별도 이제 뭐 일반은행, 뭐 국책은행, 지방은행 이렇게 나눴다가, 또 그것도 이제 뭐또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볼륨별로 합니다. 볼륨. 그러니까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국책은행 군에 들어가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규모별로 은행 가지고 A군에 들어가 있는 거죠. A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른 그 인센티브나 페널티도 계속 적용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뭐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인센티브라고, 뭐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제가 쭉그 그동안에 쭉 얘기했던 그 정부 정책 자금 중에서 언렌딩 자금 관련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뭐 페널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기본화 신보를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출연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결국은 은행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그 이자에 가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감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가 좋은 은행이 아무래도 이 비용 지출이 적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금융을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잘 따라줘야만이 은행도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뭐갈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갈 방향일지 모르는데 리스크를 많이 끌고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술 신용 등급이 좋은 기업, 또 안전한 기업 위주로 해주려고 하죠. 그러나 지표는 꼭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기술 금융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 이 내용도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기술 금융이라는 게 기술력이 있으면 그야말로 기업에 그 기술을 가지고 원하는 자금을 지원해 줘라 이런 뜻인데, 실제 기술력만 있고 실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또 담보도 없다 보니까 이 기업을 막무가내로 지원해 주자니, 이 기술력을 사업화 해가지고 이게 매출로 연결이 되고 이익으로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안될 성공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중간에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안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요인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경쟁사가 출연했다든지, 이 기업이 뭐 다른 어떤 그 사피라고 그러죠. 사피 중에 하나를 뭐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라든지 가격 정책이라든지 프레이스라든지 이런 사피 정책 중에 하나라도 잘 구상을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매출부터 이익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 하는 거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기술력, 앞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라는 게 그러면 과연 뭘까? 뭐 많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좀더 이제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기술 우수 기업이다. 기술 우수 기업, 저신용 우수 기술 기업,
기술력 기반 고성장 기업, 유망 기술 업종 기업. 아, 이런 업종들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 정부에서 방향이 기술력 우수 기업이니까 우선 지원을 해라. 그래서 기술 우수 기업을 TCB 기술 등급, 그러니까 TCB 기술 신용 등급도 있고 TCB 기술 등급 있고 TCB 그냥 신용 등급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순수하게 기술 등급이 T4 이상인 기업. 이게 이제 기술 우수 기업이고, 그다음에 저신용 우수 기업. 근데 여기는 은행마다 좀씩 다를 거예요. 이제 저희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BBB 플러스, BBB 플러스거든요. BBB 플러스. BBB 플러스 이하. 그러니까 이제 저신용을 BBB 플러스 이하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BBB 플러스면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바로 위에가 이제 A 등급이거든요. A 뭐 A 플러스, AA, AA 플러스, AAA, AAA 플러스 이런 등급들이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A 등급이 아닌 기업을 저희 기업은행에서는 저신용 등급으로 보고, BBB 플러스 포함이죠. 이하니까. 이하이면서, T4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TCB 기술 등급이 T4 이상인 기업. 이런 기업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 기반 고성장 기업. 그 다음에 유망 기술 업종 기업. 요거는, 한번 쳐보세요. 기술력 기반 고성장 기업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벤처 기업, 이노비즈 기업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면서 기술력 기반이 됐다는 얘기는 벤처 인증, 그다음에 이노비즈 인증, 그둘 중에 하나 뭐 어느 거라도 좋습니다. 인증하면서 최근 3년 매출액이 20% 이상 성장한 기업을 기술력 기반 고성장 기업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지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망 기술 업종 기업은, 금융에서 이게 대상 업종을 별도로 통보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융이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유망 기술 업종 한번 쳐보시면 될 텐데, 대개 이제 유망 기술 업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이라든지 뭐 최근에 뜨고 있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신종 업종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이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기술 금융 위주로,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규 대출은 무조건 TCB 평가를 가능한 해서 해라. 이런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TCB 평가를 해보자고 할 겁니다. 이제 하려면 사전 평가를 해보는 제도가 있으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TCB 그 사전 평가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기술 금융부터 해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T6 이상이면 우선적으로 기술 금융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기술 우수 기업 집중 유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술 우수 기업이라고 그러면 업력 7년 이내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력 7년 이내, 업력 7년 이내면서 매출액이 100억 이하 이런 경우를 초기 기술 우수 기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주로 이제 창업기업 하면 대개가 이제 뭐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그러고, 이제 개중에는 뭐 3년 이내, 뭐 5년 이내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구분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창업기업은 업력이 7년 이내인 기업을 대기 기업으로, 여기서 초기 기술 우수 기업은 업력이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이 100억 이하인 우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은행 자체 DCB 평가 확대 실시한다고 보는 거는, 지금 2014년 7월부터 TCB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그 기관에 집중되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기보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뭐 4개 기관, 니크레더블까지 4개 기관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하다 보니까, 은행 자체에서 양성 그 프로세스를 정부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단계별로 심사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2018년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거의 할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은행 자체에서 하면 실적 인정해주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들이 아직까지는 은행이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이 평가를 하는 거가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TCB 지정해주는 기관에다 맡기고, 일부는 니네들이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언젠가 이제 금융에서 인정하는 그게 성숙 단계가 왔을 때 니네들을 해라,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이제 각 은행마다 자체 평가도 확대를 해서 실시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술 금융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늘릴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월드클래스 300을 갖다 놨는데, 요거는 지금 얘기해 주는 것보다 좀 있다가, 이것도 실제는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기업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출액 400억 이상이 기본이고요. 이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은 100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 평가를 합숙 평가, 종합 평가까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냥 밤새 그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서울 모처에 들어갔다 나오는 바람에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혹시 이런 기업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올 9월 달인가요? 하반기에 매년 한 차례 뽑는데, 이번에 8월인가 9월 달에 한 차례 더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하반기에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년, 5년, 5, 6년 차 이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뽑히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300개를 채우는 게 이제 이번 하반기거든요. 원래는 내년도 해야 되는데 올해 끝을 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신정부가 들어서면 다른 걸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원하는 기업들, 아니 정부에서 원하는 기업들은 이 클래스에 진입을 주저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매출액 400억에서 1조인데,
1조가 넘어가 버리면 자격이 상실이 돼요. 그러니까 혜택을 다못 받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 해가지고 진입을 안 하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매출액이 1,000억이 안된 기업도 꽤 있어요.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서 또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또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매출액이 이제 수도권보다 매출액이 작아요. 그러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업들도 뭐그 지방에서는 내놓으라는 기업인데 이게 수도권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약한 기업들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기업들도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이제 하반기에는 더더욱 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더욱 될 확률도 높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면 제가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평가 기준이 월계수에도 이것도 이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거든요. 평가 기준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냐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거. 얼마만큼 미래지향적인 평가 지표를 많이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 성장 잠재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정량 지표에다가, 정성 지표를 가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난 지표 말고,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않지만은 비계량 지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미를 해서 미래에 지향적인 기업, 또 히든 챔피언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자 하는 차원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과 전략에 대한 사전 준비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표가, 이 목표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장기, 5년간, 향후 2021년까지 목표를 설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출 확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R&D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경영 고용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형태로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매출액 부분을 보겠습니다. 매출액 보면, 이런 기업들은 최근 5년간 매출 성장률이 15% 이상, R&D 투자율은 최근 3년간 평균 2% 이상, 그 다음에 수출액은 최근 3년간 연간 수출 2천만 불 이상.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이 부분에 약간 미달하더라도 걸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찾아보면 대상은 될수 있다. 대상은 될수 있고 일단은 일단 대상이 되면 보고서를 일단 잘 작성을 해야죠. 보고서 작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일단은 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그다음에 가점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점 항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점 항목들이 있으면 이게 가점 항목들이 뭐 3점 받는 기업도 있고 5점 받는 기업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보면 이 기업들을 떨어뜨리려고 그래도 상당히 예선에서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 점수를 그걸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다른 부분에서 워낙 안 좋으면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하는 거 보면 2015년이나 2016년도 가결산 자료를 가지고 결산 재무제표를 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하는 기업에 따라서 2015년도까지 근무를 기준으로 한 경우도 있고
2016년 가결산 걸로 한 거가 있는데 대부분 2016년 가결산 걸로 했더라고요. 2015년 걸로 한 기업은 극히 미미했어요. 극히 미미했는데 그 기업들을 들춰보니까 2016년이 매출액이 하락한 기업들이에요. 매출액이 하락한 기업들이어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제 평가위원들이 좀 시비 걸기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을 최근 3년간 하면서 이제 2015년이나 2016년도에 매출액이 400억이 떨어지거나 1조가 넘어가거나 그러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3년 동안 아까 여기 직수 줄여 있죠. 2천만 불 이상. 2천만 불 이상이고 또 1억 불 미만이에요. 1억 불. 1억 불 미만. 근데 이거는 단한 번만 이렇게 2천불 이상이어도 돼요. 그다음에 근데 5천만불이 안 되는 경우는 증가율을 가지고 연평균 5% 이상. 그다음에 또 5천만불 이상인 경우는 직수출 증가율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 없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조업이 아닌 이런 그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을 한다든지 응용 소프트웨어 뭐 개발 공급을 한다든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디자인업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아마 게임 업체가 최종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지방 업체인데 그런 업체인데 매출액은 작아도 이제 100억은 넘으면 돼요. 이런 데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업종들은 100억 넘으면 되거든요. 100억. 그래서 매출액은 적지만 히든 챔피언으로 갈수 있는 이런 기업들. 규모는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 이런 기업들은 대상이 되고 또 정부에서 이런 기업들을 키워내려고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매출액도 낮추고 이런 기업들도 발굴해서 월드클래스 300으로 진입을 하기를 구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다음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 최근 3년 평균 2% 요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신청 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15% 이상 뭐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기업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 뭐 다른 뭐 뭐나 뭐 유사한데요. 뭐 체납돼 있으면 안 되고 세금 그다음에 뭐 회생 절차 개시 일정 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뭐 거기에는 개인이 대표적 개인이 돼 있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재창업해갖고 지원받는 기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500% 이상 이게 연속에서 500% 이상이면 안 됩니다. 최근 2년간 500% 이상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유동 비율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연속 50% 이하면 안 됩니다. 이게는 최근 3년이 아니고 최근 2년 그다음에 뭐 자본 잠식은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외감에서 뭐 부적정하다든지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내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기업 신용 평점이 70점 이상이거나 신용 등급이 BBB 이상 신용 등급이 안 좋은 기업도 재평가한 기업 중에 하나가 신용 등급이 안 좋은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는데 이 기업은 예산을 통과해 갖고 왔는데 아마 이 기업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수출액이 워낙 좋아요. 매출액도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만은 제가 현장 실사까지도 갔다 왔거든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제가 각 평가 마디마디 대면 평가 그러니까 PT 평가죠. 대면 평가도
했고, 또 대면 평가가 끝나고 본과 평가를 하는데, 본과 평가를 또 위원장 하면서 그 평가에 또 위원장끼리 또 평가가 또 있습니다. 평가도 했고, 또 일부 기업은 기업의 현장 평가를 또 나가가지고 현장 평가도 했고, 또 마지막 그 숙식을 하면서 종합 평가까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가 누구보다도 평가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 어떤 점이 맹점이고 어떤 점을 잘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가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선정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 기업들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가지고 이 월드클래스 300에 이번에 몇개 기업이 같이 동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년 동안 최저 한 2년 동안 몇년 동안 이 정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선정돼 가지고 매년 얼마씩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이제 바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같이 동승을 하는데, 기존에 이게 이런 기업들이 중기청에서가 관리를 했었어요. 한 두세 개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가해가지고 월드클래스에 합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한 30%, 이런 기업들 중에 한 30%는 이런 기업들도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 해가지고 좀그 바꿨더라고요. 바꿔가지고 이번에 그런 기업들도 평가를 제가 했는데, 그런 기업들은 조금 그이 월드클래스 기업 수준에 이르는 기업도 있고, 전체적인 느낌은 조금 수준이 더 떨어진 기업들이더라 하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랬습니다. 또뭐 다른 분들도 그 의견에는 동감하는 걸 저도 좀 피부로 느꼈고요. 그다음에 성과 보상 기금 가입 기업도 이게 대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ATC 수행하는 기업, 그다음에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 기업,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100만 누리 참여 기업, 캠페인 참여 기업, 그다음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기업, 그다음에 IP 스타 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실시 기업, 그다음에 중기청 명문 장수 기업, 이런 기업들은 가점을 붙는 것 같아요. 가점. 근데 이거는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얼마를 뭐더 준다 덜 준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건 모르겠고, 저는 최종 점수 나온 것만 가산해서 더 평가를 하는 데 관여만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아마 대상이 이런 기업들은 아마 쉽게 이 중에 한 군데 정도는 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개 이제 기업들 중에 제가 공통점이 뭐였냐면, 컨설팅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이 없는 기업이 없어요. 부설 연구소도 없는 기업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는 뭐 우수 기업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각그 은행별로 뭐 글로벌 강소기업, 뭐또 히든 챔피언, 뭐 트레이드 챔피언, 수출 강소기업, 뭐 월드 챔피언, KDB 글로벌 스타 기업, 그다음에 IP 스타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은행마다 뭐 유사한 이름을 이렇게 걸고 그 기업 선정을 하죠. 이런 거는 그 은행에서 이런 기업들한테 이런
선정을 해주면서, 쉽게 얘기하면 다른 우대도 해주면서 다른 은행으로 뺏기지 않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강소 기업이죠. 여기 이런 기업으로 선정돼 있는지 여부도 서류 심사하는데 참고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평가나 이런 서류 작성할 때 이런 걸잘 활용하더라고요. 보니까 기업은행은 수출 강소 기업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뭐 히든 챔피언은 이게 뭐 산업은행인가요? 하여간 각 은행별로 다 있어요, 이게. 산업은행은 KDB 글로벌 스타 기업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더라. 이런 기업, 이렇게 뭐 기업을 차근차근 관리를 해야 되더라 하는 얘기고, 아까 부채 비율에 관한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산자부 관련 그 산하 기관인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거기 그 높은 분한테 시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기업에 이슈가 있었어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종합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기업의 외형상 나타나는 영업이익률 이런 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계속 마이너스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 이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다른 분들은 대학 박사 출신들, 높은 분들, 많이 그런 분들로 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 기업도 이제 저 때문에 부재가 됐는데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낮다 보니까 평가위원들이 그 경영 부분 쪽에서 이거는 경영을 잘못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평가를 굉장히 안 좋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봤어요. 이 기업은 기술력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게 이제 총 매출 이익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판관비라든가 이런 걸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기업은 기계하고 공장을 새로 짓고 사들인 거예요. 80억인가 50억인가 80억 이렇게 큰 금액을 사들이면서, 이게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근데 감가상각을 하면서 그동안 쭉 해온 게, 기존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률법을 적용을 했어요. 정률법을 적용하면,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있는데요. 뭐또 다른 한 네다섯 가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정액법, 정률법을 많이 쓰는데, 이 경우는 정률법을 썼어요. 근데 정률법은 기계와 공장이 들여오는데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해요. 초기에 많이 하면 그게 이제 비용으로 작용해서 영업이익률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억인데 대개 이제 5년간 상각을 많이 하거든요. 잔존가치 빼고 이게 상각률을 만들라고 하는데, 5년 동안 상각을 하다 보면 초기 연도에 엄청난 금액이 영업 비용으로 작용해요. 영업 비용으로 이제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쪽에 이제 제조 경비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게 비용으로 잡혀서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그런 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보이죠. 외형상은 안 좋게 보여요. 외형상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기술력 쪽에서 평가하는 데는 점수를 되게 잘 줬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런 작용을 해서 이 부분이다 해서 이 기업은 살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 그 실무 책임자
같이 식사하면서 모든 기관들이 정부 뭐 R&D 사업 기관들이 부채비율 유동 비율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이것만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거는 외형상 수치인 거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이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에 대한 거를 잘 봐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현금 흐름 이 부채 비율 유동 비율은 뭐 12월 말 기준으로 인위적인 조작도 가능하고 실제 돈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분 이제 유동 비율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유동 비율하고 현금 흐름하고 뭐 물론 유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금 흐름이 풍부해야지 현금 뭐 이게 이제 고정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이게 회수하기 쉽지 않은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유동 채권 유동 자산의 좌표로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회수가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회수가 안 되면 현금 흐름에 막히게 돼 있죠. 이런 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도입할 왜냐면 본인이 기안을 해서 윗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윗사람들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 자신이 없으니까 본인이 아는 게 없으니까 윗사람 감히 설득할 여지가 없죠. 또 귀찮게 바꾸는 것 자체도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할줄 알면서도 답답하니까 했죠. 근데 은행은 이보다 훨씬 진전돼 있어요. 은행은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거는 옛날 구시대 방식의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일 뿐이고요. 뭐 한국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기준으로 뭐 부채 비율 어쩌고 유동 비율을 해갖고 동업계 평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뿐인데요. 은행은 이 비율을 가지고 안 합니다. 이보다 훨씬 세밀하고 정밀한 지표, 유사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월드클래스 300 관련 기술 분야 지표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얘기를 어떤 거가 기술 분야를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했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이 좀 짧게 시간이 모자랄 줄 알고 지금 좀 짧게를 했었는데 요 부분들을 좀 대부분 뭐 지표에 대한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부분에 대한 평가가 100점 만점인데요. 크게 그 외부 환경 분석, 또 내부 역량 진단, 그다음에 전략 목표 및 방향 설정, 그다음에 세부 전략 수립, 이게 큰네개 타이틀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 환경 분석 관련해서 이제 그 세부 지표 중에 그 미래 환경 분석이잖아요. 이거 미래 미래 확보를 하려고 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하고 동향 분석에 대한 충실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미래지향적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지향적 평가에 대한 얼마만큼의 이런 분석이 충실하고 또 기술기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이 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잘 이해를 하고 여기에 잘 적응하고 여기에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그 기술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연차적인 단계별로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떻게 이 기술을 획득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미래 확보 그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유용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표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기술 신용 평가 체크 관련해 가지고 지지난달부터 몇 개월 얘기했던 부분 중에 아마 혁신성, 모방 용이성 이런 부분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 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이 기술이 혁신성이 있느냐. 다른 경쟁 기업에서 모방하기가 어렵냐? 모방이 용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 먹거리로서는 뭐 적절치 않죠.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높아야만이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와 유사한 기술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이것도 참 무의미한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쉽게 시프트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 기술을 쓰는 제품이 이와 유사한 다른 뭐 유사한 거가 아니라도 뭐 관계없죠. 뭐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한 어떤 기술력이 나와서 이 우리 제품을 썼던 것들이 이쪽 분야로 시프트 돼 버리면 그 경쟁력을 잃는 거죠. 이런 건지 여부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한다.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업화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그동안에 가는 과정이 뭐 험난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개발하겠다. 현재 트렌드가 이런 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가겠다. 내가 이런 쪽에 집중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 기업의 역량으로 이거를 구축을 하고 이걸 개발을 해서 이런 거 상품화까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평가 분야에서 투자 경영 쪽 부분에서 투자 효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확보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는데 이제 여기에 뭐 기술 쪽에서도 연구 인력들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역량 진단인데요. 이게 이제 연구개발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제가 기술 신용 평가 관련해서 체크리스트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뭐 그대로 뭐 유사합니다.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이 얼마큼 되어 있느냐, 유형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 기술 협뭐 기술이랑 독뭐 독보적인 기술도 있겠지만 기술이 협력을 해야 되는 기술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도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데 지나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완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들의 부품들하고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뭐 AS Z까지 이 기업이 처음부터까지 모든 제품을 기술력을 동원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기술 협력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잘돼 있느냐 이것도 이제 평가 요소의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기술개발 조직 연구 인력 조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또 최근 3년간 그걸 보거든요. 연구 개발의 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조직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인력들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개발 인력 그 우수성 여부, 그 다음에 지식 재산권 보유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도 보는데요. 이 여기에 도전하는 기업들 정도 보면 보통 뭐 지식 재산권은 뭐 적어도 몇십 개는 되고요, 많게는 몇백 개 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기는 뭐 보유 현황은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많으니까. 단지 여기에 있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얼마만큼 제품화해서 매출해서 또이 지식 재산권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도 또 초점을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보적인 뭐 앞서가는 기술이 있는지 여부도 이제 평가 대상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 목표 및 방향 설정 관련해 가지고 그 기술 확보도 이제 아까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가가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도전성, 명확성, 그다음 비전과 이 목표와 기술 이 확보 전략과의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기술은 이렇게 따라가는데 목표는 기술이 개발되고 상품화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면 바로 상품으로 그냥 매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뻥튀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 미래 확보 기술별 목표 수준 설정과 관련해서 객관성과 명확성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만큼 목표와 부합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런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방향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이 기술로 미래 확보 기술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의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미래 확보 그 IP 유망성 이런 것도 좀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부 전략 수립 관련해 가지고는 그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실행 내용이 구체성을 띠고 있느냐, 추진 방법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연차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대부분 요 계획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그 기술이 이미 제대로 세밀하게 미래 확보 기술인지를 하지 않다 보면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된통 당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이거는 이미 이 기술과를 비교를 딱 해보면 이거는 그냥 포장해 놓은 거에 불과하고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든지, 이미 이 기술은 외국에서는 이미 한풀 꺾인 하향성인데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언제 다른 외국에서는 사라지는 기업을 이제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거라든지, 조금 중소기업들이 미래 기술 확보에 대한 전략을 나름대로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심도 있는 연구도 좀 하고, 또 해외 자료라든지 이런 걸좀 검증을 해서 이런 데좀 대응을 잘 해야 될듯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출이 적정한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놓은 건지에 대한 거를 잘 봐야 된다. 잘, 허구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 실행 계획이 투자 부분, R&D 부분, 수출 부분,
전체적인 이게 와꾸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다 보면 따로 놀게 돼 있는데 그게 서로 미스매칭이 되면 낭패를 입을 수 있다. 그런 걸좀 아시기 바라겠고요. 월드클래스 300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기술금융 관련해서 이 창업 단계에서부터 제2의 도약 단계까지 뭐 제가 얘기했듯이 그뭐 언렌딩 자금이라든지 지식 재산 원프로소 협약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은 많이 매출액이나 이런 게 하향돼 있기 때문에 거의 전 단계에서 쓸수 있고 그다음에 창업기업은 뭐 창업 뭐 7년 이내 기업 창업 단계에 대한 대출 기술시장 평가 기반 무보증 시중 대출이고 이거는 이제 신용 등급이 좋으면 무보증으로 대출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형 창업자금 대출은 한국은행에서 저리 자금을 끌고 와서 대출을 해주는 자금들이고 제가 이 부분은 뭐 여러 차례 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조금 바뀌 있는데 이거를 시간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IP 보유 기업 보증부 대출 그 다음에 뭐 저희 은행에 사는 창조 기업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업이 좀 커지면 기소 강소 기업 육성 자금 대출 중견 기업들한테는 이제 언렌딩 자금 대출 해주고 회사 인수 자금 대출 이런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대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가 동반되게 이제 정부에서 가능하면 투자도 같이 동반해서 해줘라 그래야 기업이 대출 많고는 안 되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해줘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제가 이게 해줄 거는 많고 오. 그걸 또 호를 해주고는 싶은데 여기에 시간이 기술형 창업자금 관련 요 자료를 조금 해줄까요? 이것도 좀 많은데 기술형 창업자금 대출 관련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그 IP 지식재산 평가보증 관련 이것도 좀 최근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딥니까 이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최근에 띄워놓은 게 있는데요. 그2017 소프트웨어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이게 계열 보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위해서 그 IP 평가 보증,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 보증료 뭐500, 200뭐 이런 자금들을 지원해 준다 이런 거예요. 기업당 500만 원, 그다음에 보증서 발행,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 가치 평가 기업당 2,200만 원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고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이제 은행들도 그 IP 보유기업 보증부 대출 이런 거를 뭐몇년 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고 이 공고상에 보면 지금 5개 기업은행을 포함해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5개 은행이 이 전담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평가를 해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료도 감면을 해준다. 신용등급 BB 등급이야 0.3%, BBB 등급 이상 0.5%. 이렇게 보증료도 감면을 해준다. 보증서 끊어줄 때 해준다는 얘기니까요. 이것도 뭐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하루쯤은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는 충분히 이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안내하는 것도 있고, 기술같이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동안에 제가 그쭉그 얘기했던 부분들을 참조를 하고, 여기 작성한 요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제출을 하셔가지고 보증서도 받고 이 보증료도 인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은행에 대출도 받고 이렇게 연계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P 관련해 가지고는 은행에서 IP 사업화 자금 대출을 저희 은행에서도 해주고 있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은행 자료 중에 아까 기술금융 관련해 가지고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업체별로 보다 이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없는지, 또 그다음에 다시 이 TC 평가 유효기간이 지난 데는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아마 기업한테 관심 있게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이 절차 부분은 제가 하도 여러 번 해서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금융 대상 여부 판정표가 있거든요. 은행 가시면 요즘에는 가능하면 해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크게 뭐 미달되는 거 아니면 해보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당이 되면 그 다음에 평가 의뢰를 내서 그 다음에 뭐 자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상품 뭐 선정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 이내 창업 7년 이내 TCB T4 이상이면 기술력 창업기업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꼭이 자금은 이제 금리가 워낙 싸니까 정부에서 자금 가져오는 거니까 더싼 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허등록 보유 기업은 뭐 IP 1 플러스 1 협약 보증도 할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지난 2월 3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거 요거 기술금융 지원 특별 프로그램, 이게 대상이 TCB 평가 기술 등급 T4 이상, 그다음에 초기 기업은 T5 이상. 아까 앞쪽에서 초기 기업 얘기를 했었죠. 초기 기업이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런 기업들도 T4면 대상이 된다. 그래서 모든 대출, 중소대출을 지원을 해주는데, 단서 있는 조항들, 이런 조항도 뭐80% 이상 보증부라든지, 뭐 결제성 자금 대출, 구매자금이나 묶음 대출은 되는 거고, 결제성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랑달랑 하는 것들은 빼고, 그 다음에 신보로 80% 이상 받는 거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술금융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과거에는 이거 기술자 들어가면 다 보증서 다 대출로 다 인정을 잡았는데, 지금 그거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뺀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신규 대출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뭐그 기존에 있는 대출을 증액한다든지 이걸 대환한다든지 다시 뭐 기간이 돼갖고 다시 재약정한다든지 기간 연장하든지 이런 거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금리도 우대 금리를 해주겠다. 등급에 따라서 최대 1%까지.
1%까지 깎아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참고로 이제 T1에서 T3까지는 1%까지 깎아줄 수 있고요. T4는 0.5%. T4는 0.5%까지 깎아주시고, 초기 기업은 아까 T5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0.5%까지 깎아줄 수 있으니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질문할 게 있나요? 질문할 게 없으면 스마트 공장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정부 산하기관 하고 이게 협약 체결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보하고 신보 저희 은행 스마트 공장 추진단 이하고 해가지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3월 말일 날 협약을 했으니까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그러니까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면 스마트 공장 추진단 방문을 해서 구축비를 국비 지원 해줄 건지 상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기업이 여기가 스마트 공장 구축 인증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은행에 상담이 들어오면 은행에서는 보증부 대출 상담을 합니다. 해줄 보증서 끊으면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그러면 여기서 그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발급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완료 확인 증명서를 떼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제 보증기관 신보나 기보 여기 가서 이제 보증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해줄지 여부 상담하고 보증기관 가서 해줄지 여부를 상담을 하면 보증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 통과를 하면 은행에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은행에. 아, 이 기업은 본 보증서는 신보 아니면 기보일 수도 있고요. 이 협약에 의해서 스마트 공장 협약 보증 추천한 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약을 해서 딱 은행으로 보내주면 그때 이제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부 대출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주면 이게 종료가 되는 거고, 스마트 공장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생산 전체 과정에서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표현이 좀 그러네. 선진적 ICT를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유연 생산 공장이다. 이렇게 됐는데, 좀 이렇게, 디지털 자동화 무슨 이런 솔루션으로 좀 이렇게 좀 선진화된 이런 생산 공장이다.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내보니까 이게는 용어상으로 너무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좀 스마트라는 용어를 너무 어느 곳이든지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만 쓰는데 여기도 뭐 스마트 공장 해가지고 요즘에 뭐 스마트자 안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남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뭐 이런 공장 시설을 갖추고 이런 게 하고 되면 뭐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네요. 실제 구축 비용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5천만 원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보증서는 뭐 개별 보증도 되고 금보증도 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 비율이 90% 이상 발급받아야 된다고 돼 있네요. 90% 이상 아마 협약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보증 비율이 90%면요, 10%에 대해서 뭐 무슨 보증사라 뭐 담보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0% 정도는 뭐 떼먹어도 된다는 뭐 그런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 보증서만 받을 수 있다면 아주 편안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용 상품이 IBK 스마트 공장 지원 대출 이렇게 아마 대출 과목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스마트 공장 추진단입니다. 스마트 공장 추진단. 거기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들한테 신보나 기부해서 보증서도 끊어주고, 은행에서는 그 90% 보증서를 끊어오면 대출해주고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정부 그 추진단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구축비 지원을 해준다. 이게 스마트 공장 구축비를 지원해준다.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좀더뭐 관심 있으신 분은 별도로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새 이제 이게 이제 그뭐 4차 산업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간 있나요? 요거는 이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거는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국은행 기술형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제도 신설 요 부분은 다음에 옛날 기술형 창업자금 관련 그 부분인데 일부 조금 바뀐 것 같고요. 이번에 바뀌었는데 갖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한번 스크린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금융 부분을 제가 한 1년, 2년 가까이 각 부분별로 총괄적인 부분도 했었고 세분화에서도 했었고 어떻게 기술신용 평가를 받을 거냐에 관해서 했었고 올해 이제 정부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도 했는데 오늘 아까 이 부분을 좀 빠뜨린 것 같기도 하네. 했는데 이 기술금융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정부가 은행들을 계속 쪼을 거다. 그 평가 결과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계속 쪼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용할 것이다. 그러려면 기술력 우수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신용으로 대출을 많이 할 것이다. 기술력 우수 기업이라는 거는 TCB 기술 등급 T4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또 기술력 기반 고성장 기업 T4 이상이면서 매출액 최근 3년간 20% 이상인 기업들을 얘기한다. 그다음에 기술 금융 위주로 대출을 해주라. 참뭐 보면 기술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물어볼 것이다. 그다음에 또 신속한 대출을 지원을 얘기해서 TCB 기관에 평가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비중을 늘릴 것이다.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300에 대한 부분 쭉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창업 성장 단계별로 이게 지원하는 대출들이 쭉 있다. 그다음에 평가 지원 절차 쭉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술금융 특별 프로그램 이것도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금융 관련 정부에서 기보 신보, 그다음에 기업은행 및 5개 은행과 연계해 가지고 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금융 지원도 지금 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미진하게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도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잖아요. 소프트웨어 특허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준다. 네, 이 지원이 동일 기업당 최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가치 평가 금액 범위 내이면서 최대 10억까지 해주고 돼 있고요. 보증기관에서 이 대출이 1억이다 그러면 9천만 원에서 9,500만 원까지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끊어주면서 보증료도 0.3%에서 0.5%까지 감면을 해줘요. 그다음에 아까 그 지원을 하라는 게 소프트웨어 가치 평가 수수료 500만 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수수료를 지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돈뭐 거의 안 되고 안 들고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이 지원 건수가 한 100건 정도를 예상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자금이 떨어지면 소진되면 끝날 거니까 한 100건을 예상하고 하는 거니까 은행에 가져오면 은행도 금리를 최대 1% 정도 뭐 1%까지 깎아줄 수 있다고 하니까 다 1%는 아니지만 뭐 0.5%라도 깎아주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 기업들 설명회가 이거 관련해서 지원 대상 있는 기업이 야 이게 지금이 4월이잖아요. 4월인데 요거 시행이 언제 되냐면 5월 20 5월 25일입니다. 이 5월 25일이 되거든요. 아직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5월 25일날 시행되고요. 5월 27일날 10시에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양재동 엘타워에 10시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평가 보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라, 참여를 해보라. 이것도 이제 5월이면 6월 정도 되면 이거 아무래도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한 100건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5월 하반기에 준비를 하셨다가 대상이 되면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6월 달에 다시 올 때는 이미 이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에 이게 안 끝난다고 그러면 그때 또 세부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자기야기 다음에는 기술형 창업 관련 한국은행 요 관련 바뀐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겠고 혹시 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까요?